충격을 많이 겪고 자라셨네. 네,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결혼했어요? 네. 아기가 한 명 보이는데 본인 자식은 아닌 걸로 보여서요. 네네. 딸 한 명 있는데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제가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. 네. 이게 아기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이 낳고 싶거든요. 아들 꼭 낳아야 되거든요. 아들이요? 네.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. 아들을 낳을 수가 왜 없을까요? 본인이 살면서 잘못한 거 있죠?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그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잘 순리대로 만난 게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해서 만난 걸로 보여요. 맞죠? 그게 잘못된 행실인가요?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잘못된 행실인가?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랑 인연이라 생각해서 만나서 결혼한 건데 그게 잘못됐나? 멀쩡한 가정을 파탄을 내고 본인이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했잖아요. 아니에요? 저랑 인연이었지 않았을까요?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인연이 아니었고.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. 저랑 인연이었으니까 저랑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. 말이 안 통해 말이. 지금 제정신이요 본인이? 아니에요? 네. 그럼 본인, 남편 술집에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? 거기서 본인 일하다가 만났어 안 만났어? 네. 만난 건 사실인데 지금 열심히 잘 살라고 하거든요. 애기 낳고. 거봐, 내 말이 맞잖아. 보이는 대로 다 보이는데 무슨 거짓말이요. 어? 당신은 뉴스에 나와야 돼!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저는 절대 거짓말, 여기서 거짓말하면 당신 혼나. 저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진 않아요. 지금 이 상황이 웃겨요? 어? 난 뭐 웃긴 건 아니고 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.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벌 받을 일만 남았어? 뭔 소리야?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찾아왔죠. 저를 어떻게 굿이라도 해가지고 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당신 같은 사람은 굿으로도 안 돼. 나가요 당장. 당신 같은 사람 전 보기 싫으니까 나가. 제가 도와주세요. 내가 웬만해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나가. 아니, 나가시라고.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도움을 청하겠어요. 나가요. 듣기 싫으니까 나가. 당신 같은 사람이랑 대화도 섞고 싶지도 않아. 도와주세요. 안 돼, 나가. 당신은 경찰서 가야 돼, 지금.